네, 라이브 머니톡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주식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동학개미 운동 열풍에 이어서 서학개미 입문자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서학개미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 해외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 네. 말인데요. 저도 서학개미 중에 네. 한 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문동관 미래에셋증권 대전센터 선임 매니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도 너무 재밌고요. 네. 서학개미까지. 참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서학개미가 도대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작년에 우리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코스피 주가가 1,400포인트 근처까지 갔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네. 하락을 이끌었던 주체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었는데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용감한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 우리 이제 외세에 맞선 동학개미, 동학농민, 네, 동학농민 운동을 그쵸. 예, 약간의 패러디를 해서 이제 동학개미 운동, 동학개미라고 불린 것 같고요. 이와 비슷하게 이제 미국 같은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이제 서학개미, 서학개미 운동 이렇게 위트 있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점점 더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시는 추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한국 예탁결전에 따르면은 작년 한 해 이제 미국 주식 기준으로 투자 금액이 1,781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지금 6월 중순 기준으로 아직 반년이 채 넘지 않았는데요. 현재 작년 한 해의 거래 금액을 벌써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1,809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고요. 이를 이제 한국 돈으로 따져보면은 약 204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204조. 204조 가늠도 안 되네요. 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데 네. 이렇게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주식 거래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해외 주식 거래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국내가 아닌 그 해외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 해외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면은 이제 국내 주식 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유럽과 같이 해외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거를 이제 해외 주식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국가들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국내 주식도 그렇지만 해외 주식은요 조금 더 신경 쓸게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외 주식이 인기가 많아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때문인가요? 어떤가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해외 주식 투자는 조금의 접근성이 국내 주식보다는 좀 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금 이슈도 좀 있고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소위 서학개미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내 주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이 사실은 이만하다. 그러면 해외 주식은 훨씬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매력적인 산업군에 매력적인 유니크한 기업들을 보다 큰 시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 이런 매력터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과 모바일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더 해외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밤에 이제 증권사에다 전화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주문하기가. 그리고 자면서 내가 PC까지 가서 거래하자니 좀 피곤하고 네. 하지만 이제 모바일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모바일로 거래 한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격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IT 발달이 이런 해외 주식의 투자 붐을 좀 늘리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역시 IT 강국 대한민국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보통 해외 주식이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 주식을 얘기하잖아요. 예. 미국 시장 주식의 특징이라던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일 국가로 가장 많이 거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미국 시장, 단연코 미국 시장일 건데요. 네.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만큼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많고 이제 큰 기업들도 많이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가장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비록 이제 미국 주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세 분은 뭐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죠. 커피 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네. 그
녹색의 이제 스타 땡땡 커피숍. 네, 별다방. 네, 그렇죠. 별다방이죠. 그리고 그 굉장히 이제 싸고 질 좋은 제품을 파는 이제 할인점. 네. 코스트땡. 코스트땡이라고 하는 데서 저도 얼마 전에 뭐 텐트를 사서 만족스럽게 네,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이제 땡튜브 이런 것들도 이제 해외 주식, 해외 기업을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저희가 이용하는 이 전자기기 제품도 역시 미국 제품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 같은 것들 이런 개념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잡고 가야 뜻이죠? 돼요. 어려워요. 네. 이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보면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우리나라의 코스피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코스닥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시장에서 이제 상위 기업들만 골라서 만든 지수가 미국의 3대 지수라고 불리는 다우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이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제 30개 기업들을 이제 표본으로 해서 주가 평균 방식으로 산출을 한 그 지수를 뜻합니다. 이 3대 지수 중에서는 이제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산업도 많아지고 이제 복잡한 이제 경제 구조를 갖추다 보니까 이 30개 기업이 대표성을 띠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싶어서 최근에는 좀 사용을 좀 안 하는 편이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는 이제 미국의 이제 신용평가사라고 할 수 있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를 줄여서 S&P라고 하고요. 이 회사가 만든 지수, 그래서 S&P 500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500개 기업들을 이제 추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규모나 유동성, 그리고 이제 산업을 대표하는 대표성 등을 고려해서 가장 소위 우량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 시가총액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우 지수 대비해서는 30개 대비 500개니까 훨씬 더 이제 큰 대표성을 띠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수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주로 이제 S&P 500 지수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코스닥 지수가 이 나스닥, 코스닥 이름이 좀 비슷하죠? 네. 이 나스닥 지수를 좀 벤치마크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인데요. S&P 500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수를 구성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만들어진 목적이 이제 벤처 기업들을 이렇게 발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실제로 과거에 조그마한 벤처 기업이 지금은 뭐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발전이 돼서 오히려 이제 이런 100개 기업들을 모아서 이제 나스닥 100 지수라고 하는 것도 산출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벤처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등용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좋은데 실적은 안 나오는 뭐 적자인 기업들도 이제 나스닥 지수에 이제 상장을 할 수가 있고요. 실례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이제 쿠땡이라고 하는 네네. 기업이 있어요. 예, 이 기업도 얼마 전에 나스닥 지수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고를지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 주식 시장의 경우는 일단 국내 주식하고는 확연히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일단 시차도 다르고요. 어떤 네, 맞습니다. 게 크게 다를까요? 네, 가장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다른 점은 바로 이제 시차일 겁니다. 네네. 한국 시장은 뭐 9시부터 3시 반. 그런데요, 미국은 이제 밤 10시가 돼야지 장이 열리게 됩니다. 낮에는 뭐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뭐 밤에는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제 소위 이렇게 이제 밤낮으로 하시는 분들이 뭐 계신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머타임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서머타임에는 이제 오후 10시 반부터 다음날 5시까지, 그리고 서머타임 해제 기간에는 11시 반부터 다음날 6시까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가 한국 주식을 국내 주식을 구입할 때 당연히 원으로 그렇죠. 한국 돈으로 사잖아요. 네. 근데 미국 주식을 구매할 때는 달러로 환전을 해서 그렇죠. 네, 구매를 할 것 같은데 네. 이 나오는 차이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재하게 되는 뭐가 네,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통화의 차이일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심플하죠. 만 원짜리 주식은 내가 만 원 내고 구입을 하면 되는데 미국 주식은 당연하게도 달러로 구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이제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이제 위안화. 그리고 홍콩 시장 같은 경우 이제 홍콩 달러, 뭐 일본은 이제 엔화를 쓰겠죠. 그래서 각국의 통화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점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서학 개미로서 네. 체감했던 게 어떤 거냐면 전날하고 오늘하고 주식 자체, 미국 주식의 가격은 별로 안 비싸지고 안 떨어졌는데 달라진 게 없네. 환율 변동 때문에 수익이 더 올라가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주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슬펐어요. 예. 슬픈 경험이었어요. 예, 아주 좋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실제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과 손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A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5%가 났어요.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네. 막상 이 나라의 통화가 7% 정도가 예를 들어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나는 정작 평가금액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네. 반대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주식은 10%가 떨어졌는데 5%가 떨어졌는데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는 이제 올라가면서 미국 주식은 이제 달러의 가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나는 수익을 얻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환율 변동도 그렇고 해외 주식 투자가 국내 주식 투자보다 좀 어렵다. 좀 저한테는 문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실제로 맞죠? 여러 개 고민도 해야 되고. 네. 사실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일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꽤 많죠. 예.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네네. 기업도 분석해야 되고 산업 동향도 봐야 되는데 여기에다 플러스로 해외 주식은 그 나라의 그 환율 동향까지 살펴야 됩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 환율 변수도 이제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만큼 이제 난이도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그 상한가, 하한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 인생에 상한가를 만나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미국 시장도 이게 있나요? 상한가, 하한가?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가 있죠. 그래서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가 30, 아래로도 30 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데도 여전히 상하한가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본 시장이 이제 굉장히 성숙돼 있고 가장 선진화돼 있는 역사가 오래된 시장이다 보니까 이 상하한가가 오히려 이 자본 시장의 건전성을 뭐 침해한다, 자유로운 어떤 투자를 유동성을 좀 방해하는 요소로 익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없고요.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수익은 무한대로, 하루만 해도 무한대로 갈 수가 있고, 하락은 0까지도 수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사례인데요. 네. 작년하고 올해 초에 하루 만에 주식이 100% 이상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다시 제자리로 갔어서 이제 그랬었었는데, 그런, 네. 이렇게 주식의 어떤 그 변동이 상당히 이제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가격 변동이 커서, 일견에서는 이제 매력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투자 기회가 크니까. 하지만 이렇게 펀더멘탈, 기업의 본연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걸 펀더멘탈이라고 하는데 이거와 좀 별개로 어떤 이슈나 뉴스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들은 특히 투자를 하실 때 신중을 기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참 국내 주식에 비해서 가격이 더 널뛸 수도 있고 위험성이 존재하는데도 네. 이렇게 요즘 해외 주식의 인기를 끄는 이유가 분명 그래도 더 존재할 것 같긴 해요. 해외 주식 거래의 장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주식의 장점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분산 투자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면 한국에 있는 그 시장만 집중할 수가 있는데 미국 주식도 사고 유럽도 사고 이렇게 선진국 주식도 사고요. 그리고 일견에서는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 주식도 사면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분산을 하면서 투자 기회를 맛볼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나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에는 오히려 해외 주식이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의 아이디어를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국내에는 상장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 하지만 네. 해외는 엄청 높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에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는 투자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 때문에 네. 그 플라스틱 그 배달 음식 이제 많이 성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해가 되지 않고 썩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서 이거는 미생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분해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그럼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기사 본 적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는 환경의 중요성은 당연히 커질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걸 찾아봐야지 했더니 비슷한 일을 하는 기업은 있지만 막상 이런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는 거는 찾기 어려워요.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 이런 점이 이제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 잘 알았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주식하면 또 배당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해외 주식 배당, 요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해외 주식도 주식이니까 당연히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제 배당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매매 차익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까지, 매매 차익에 대한 수익까지 이제 챙기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걸 원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에 대비해서 이제 미국과 같은 해외 시장이 배당을 좀 더 잘 줍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주의 천국이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펴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고배당 정책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갖다 주주들에게 이렇게 환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주는 게 평균이거든요. 네. 최근에는 좀 문화가 달라져서 이렇게 반기 배당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기를 넘어선 분기에 배당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월에 배당을 주는 이제 상장증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은 이런 해외 투자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해외 주식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들도 도착을 해 있습니다. 한번 한번 만나볼까요? 네. 선아 씨부터 잠시만요.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니지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해외 주식은 하나도 모르는데 역시 해외 주식도 장기 투자가 유리한 건가요? 또 해외 우량주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예를 들면 자산 총액 기준이라던가 해외 우량주를 알 수 있는 꿀팁 소개해 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그 이제 해외 주식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이 이제 금액도 금액이지만 기간에 대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해외 주식도 국내 주식하고는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전에도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단기 투자보다는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게 조금 더 투자 승률을 높일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좀 더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해외 우량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우량주다, 우량주가 아니다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예를 들면 S&P 500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1등부터 한 20등 정도까지를 본인이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이 크다, 높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우량주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찾아가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엔 또 워낙 앱상으로 또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클릭하면은 뭐 탑 200 해가지고 기업이 쭈루룩 정리가 돼가지고 그중 하나를 너무 편하던데 어플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자아자님은요, 해외 주식 세금은 얼마 이상 수익이 났을 때 내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이미 그 수익을 내신 건가요? 네, 마음은 이미 냈죠. 이미 나. 네.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제 발생하는 세금은 이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세목으로 이제 징수가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 기준은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해에 벌어들였던 수익과 손실을 상계를 해서 발생하는 수익 금액이 25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 처리를 해주고요. 네. 그 금액을 넘어가는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22%의 세율을 분류과세를 통해서 이제 징수를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안내해야겠다라고 하면 연간 수익을 250만 원 이하로 하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익은 세금 더 내더라도 그렇죠. 수익은 많이 내는 게 네, 당연히 좋겠습니다. 에이, 세금 네. 한번 많이 내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신혜정 님께서는요. 증권사들마다 해외 주식 계좌 처음 개설해서 거래를 하면 몇만 원씩 주는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해외 주식 투자하면 증권사들의 수수료가 더 비싼가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속해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네. 이제 다양한 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각 그 증권사들마다 본인이 이제 거래하기 편하다거나 뭐 가까운 증권사들 이런 걸 네.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뭐 무료 이벤트를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투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소개된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샵 297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2975번입니다.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라이브 모니터 미래에셋증권 대전센터 문동관 선임 매니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